모 채널에서 광주 신세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앞에 이야기는 몰랐는데, 41억으로 그 증자에 참여해서 대주주가 된 거를 2000억대의 자금으로 뻥튀기를 해서 팔았다. 그래서 소액주들이 좀 열받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게 광주 신세계 차트예요. 광주 신세계 차트가 롯데가 코로나 때예요. 롯데가 코로나 때고, 코로나 때가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는데, 실제로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자산주라고 해가지고 40만 원 근처가 30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이게 언시기가 2015년에 30만 원대까지 40만 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이게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서 11만 원까지 코로나 터질 때 떨어졌던 주가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염없이 떨어져서 이게 주주들이 정말 괴로워했죠. 저는 이걸 지켜보다가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지배구조 개편 있잖아요. 지분이 왔다 가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기본 교환이나 정리가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보통 주가가 낮을 때 그랬어요. 코로나 같은 일이 터지고 주가가 바닥일 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분을 교환하거나 서로 주고받거나 하면 어차피 팔 주식이랑 살 주식이 거의 가격이 뭐 둘 다 싸거든요. 그럼 대신에 전체적으로 싸면 세금을 적게 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 뭐 증여세나 상속세나 양도세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많이 사서 뭐 바꿀 거라면 쌀 때 후닥닥 교체를 하는 게 세금 문제에서 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광주 신세계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바닥을 찍었다라는 판단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 채널의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3% 룰이 강화되면서 요거가 되게 저 입장에서 광주 신세계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광주 신세계는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팔고 넣거나 할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대주주 지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법 개정안이 되면 이사회에 소액주주 지분으로 한 명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태클을 걸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막지 못하지만 태클은 걸 수 있으니까 딱 요 타이밍이 두 개가 딱 아다리가 맞다. 속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아구가 잘 맞게 되는 타이밍이 잘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이거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분석을 시작했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이제 백화점 업황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긴 하지만 아마 빨리 회복될 거다. 그때 이제 뭐 럭셔리나 이런 것들이 보복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때 많이 이제 피해주긴 했지만 들어갔었고 주가는 이제 서서히 반등했고요. 그다음 요 시기가 이마트랑 신세계랑 지분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좀 증여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벤트가 딱 생기니까 아 변화가 지배구조 변화가 있긴 한가 보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벤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내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리진 않았구나를 이때 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주가가 내려서 옆으로 기다가 이제 그랬었던 거고요. 그랬었고 그다음 상법 개정은 제대로 통과가 안 됐고 이제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니까 주가가 쭉 올라왔죠. 예, 그랬고 이제 재밌는 거 보면 이때 보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2009월 달에 이때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딱 팔고 나가는 요 시기에 딱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다시 쭉 빠져서 지금 17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팔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만 대주주는 빠져나갔고 소액주주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되는 건 예상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데 저는 이익을 내긴 했는데 뭐 좀 많이 실망스럽긴 했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상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서 이때 빠져나가고 대주주만 부회장 빠져나가면 해도 그 다음 이제 그런 주주총회 때 주주행동주의 운동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가 무모하게 이렇게 침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액주주가 이사를 진입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붙으면 넣겠다고 하면 아마 함부로는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이게 모기업이 신세계이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팔고 나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3월에 올해 3월에 주주총회를 제가 갔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한 3분쯤 전이었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서 9시 넘으면 저 못 들어가나요? 라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앞쪽에 직원들 쫙 배치하고 뭐 동의합니다 지청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왔으면 해요. 솔직히 다들 오는 거 환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불만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 지배구조, 우리 사회 지배구조 개편이 강투신세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대주주가 솔직히 이해상충이 생기는 방향으로 갈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그 부분에서 감사는 어떻게 역할을 할 거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라고 딱 물어봤더니 답변이